안녕하세요. 오늘은 KSWIN이랑 디코드 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생각인데요. KSWIN 같은 경우에는 시어노나 자바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쿼리 하나만 간단하게 짜보고 마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돌 그룹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서 KSWIN이랑 디코드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렉트 별 from 아이돌 그룹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지금 젠더라는 컬럼이 보이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일티는 남, 걸된 여라고 한글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다음에 컬럼을 그룹 네임을 한번 출력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젠더를 해줄 텐데, 케이스웬에도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첫 번째 형식은 케이스, 다음에 바로 컬럼명이 나오는 거고요. when 젠더가 보일 때는 then 남으로, 그리고 when 걸일 때는 여로, 그리고 else는 디폴트, 남과 여가 아니면 뭐 혼성이겠죠? 그리고 이제 end로 닫아줍니다. 여기서 이제 gender, Korea, Korean 이렇게 표현해주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보이는 남, 걸은 여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다른 케이스 형식의 표현을 해볼게요. 케이스 이거는 when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gender equal 보일 때는 then 남, 그리고 여기서 또 when gender가 걸일 때는 then 여라고 하고, 그리고 else가 또 나와야겠죠. else일 때는 혼성, 이야. 그리고 이제 닫아줘야죠. end. 그리고 이거는 뭐, gender, Korean, 2라고 해줄게요. 실행해볼까요? 똑같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조건문이 뭐 복잡한지 아닌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코드문 또 해볼게요. 디코드는 가로를 해주고요. 젠더가 쉼표로 들어가네. 이거는 젠더가 보이면 남이야. 그리고 바로 그냥 써주는 거예요. 걸이면 여야. 뭐 디폴트 아니 이거 둘다 아니면 혼성이야.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디코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간단하죠. 젠더, 코리아, 이건 3으로 해줄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웬이랑 디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조건문이 간단할 경우에는 디코드문을 많이 쓰는 편이고, 조건이 좀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길다라고 할 때는 케이스웬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가독성을 고려해서 입맛에 맞춰서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지금 환절기라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선풍기 틀고 자다가 감기에 걸렸는데, 선풍기 끄시고 창문 꼭 닫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